그러면 뭐 너무 정치적인 얘기 많이 했으니까 지금 자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핫한 얘기, 쩐의 전쟁, 고려화연 얘기 짧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저기 조금 젊어 보이는 분이 최현범 현재 고려화연 회장이에요. 그냥 최 씨니까 이름은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네. 최 씨 일가다 이렇게 최 보시면 일가. 되고요. 요 예. 분이 영풍그룹의 또 후계자다. 그래서 우리는 장씨 일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풍. 그 영풍이 예. 저기 영풍문고 영풍.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영풍 그룹이에요. 예. 근데 원래 이제 1949년에 이분들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지금 75년이 지나가면서 지금 3세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두 분이 동업을 했어요. 사이가 좋았습니다. 네.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세까지 올 때도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 2세들은 그래도 할아버지 밑에서 동업자들 발음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3세 넘어가면은 사실 동업관계 유지하기 힘들죠. 아유,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의 유언 같은 거는 뭐 들은 얘기일 뿐이고. 3세쯤 되면은 친척들끼리도 교류가 잘 안 돼요. 하물며 남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제 본격화 됐는데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동업관계이긴 한데 지분이 많은 쪽이 경영을 안 하는 이런 패턴으로 서로 동업을 유지해요. 이런 계열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A 계열사는 어, 최 씨 내가 지분이 많아. 그럼 장 씨 네가 회장해. 이런 식이고. 그 경영과 이 소유를 지분과 이걸 크로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 냈네. 그렇죠. 그래서 고려화연은 장 씨가 지분이 많아요. 오. 그런데 최 씨가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분쟁의 시야 생기죠. 내가 경영하고 지분이 적은 회사나 네가 경영하고 내가 지분이 많은 회사나 비슷비슷하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괜찮은데 그렇지. 영풍은 그동안 크게 성과를 못 내면서 약간 쇠락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지리멸렬을 하고 있는데 최 씨가 경영하고 있는 고려화연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너무 잘 나가요. 예, 예, 예. 근데 고려화연은 여러분 어떤 회사인지 짧게 설명드리면 포항제철은 철광석에서 철 뽑아가지고 그 철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철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을 거기서 뽑아내서 재련하는 재련소입니다. 아연, 은, 동 뭐 다 해요. 네네네. 그거 세계 1등이에요. 아, 예. 고려화연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항제철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데 포항제철보다 작지만 네. 어쨌거나 포항제철을 제외한 나머지 비철금속을 전부 다 재련하는 세계 1등 회사다. 그럼 어? 상당하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네. 그 정도로 회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장씨 입장에서는 네. 내가 지분이 많으니까 내 회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예. 근데 최 씨는 뭔 소리야? 지금까지 쭉 우리가 경영해 와서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키워온 내 회사인데 나는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을 했는데. 야, 그러니까 오늘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까지 누가 더 기여를 했느냐라고 보자면은 저쪽 예. 우리 최 씨, 예. 최 씨 쪽이 그 굉장히 큰 소리를 낼 수 있지만은 지분 관계로 보면 상법상 예. 지분 관계로 보면 야 여기 우리 회사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 오른쪽이 그렇습니다. 저 양반이 성인이 뭐라고요? 장 씨입니다. 장 씨.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한 관계가 올 초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 올 초에 아예 싸움이 나서 네. 어마어마한 싸움이 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그 싸움에서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경영권이 최 씨한테 있어도 네가 지분이 적다며 근데 주총에서 어떻게 이겨 뭐 이사회를 어떻게 이겨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최 씨는 자기 지분은 없는데 별로 없는데 친구들을 끼어들었어요. 친구들이 누구냐 이 참 우리나라 재벌들이 웃겨요.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세인트 폴 고등학교를 나온 재벌 2세 3세들이 친구들이에요. 성 바울 고등학교네요. 세인트 폴 그렇죠. 하이스쿨이면 예. 네. 그래서 현대차, LG화학, 한화 얘네들이 고려화연의 회사 지분을 샀어요. 그래서 백기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는 내가 가진 지분은 없는데 내가 데리고 온 백기사 지분을 다 합치니까 장 씨하고 겨룰만 해진 거예요. 0.1% 차이로 이깁니다. 네. 33.1 대 33.2. 어쨌거나요. 그렇게 해서 올 초에 큰 싸움이 났는데 장 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를 들면은 아까울 것 같아요. 아까울 잘못하면은 저 오른쪽에 계신 장 씨예요. 최 씨 예. 저것들이 지분도 없는데 저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백기사를 투입해서 지분 대결해서 나를 이겼어? 이러다가 보면 영원히 놓치겠구나. 예. 자 여기서 이제 장 씨가 칼을 뽑습니다. 내가 못 가질 거면 너도 못 가져. 라고 해서 내가 도저히 지분 대결로는 안 되니 이거 팔아버리자. 라고 해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랑 이 장 씨가 계약을 맺습니다. 아 MBK가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예, 뭐냐면 예. MBK 파트너스 야 네가 와서 우리 회사 주식 좀 사라. 그래서 네가 왕창 사고 나면 나중에 내 주식까지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서 네가 나보다 한 주 많은 대주주가 되라.
이게 뭐예요? MBK 파트너스가 와서 이 회사를 먹으면 대주주 자격까지 양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씨 입장에서는 내가 못 가지니까 최 씨 너도 갖지 마. 차라리 남 줘. 이렇게 된 겁니다. MBK한테 주려고. 예, 그래서 이제 MBK 파트너스가 딱 들어와서 시장에다가 공개 매수 제안을 해요. 여러분, 주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주식을 사겠습니다. 지금 55만 원인데요. 제가 66만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열흘 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난리가 났죠. 경영권 분쟁이 터졌구나.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70만 원이 넘어요. 시장에서는 고려 최 씨가 고려안의 현 경영진 최 씨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양측 다 쩐의 전쟁이 벌어지면 주가는 오르겠고 지분 가치가 점점 귀해지겠구나 생각해서 주가가 계속 빵빵 튑니다.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사겠다는 공개 매수 가격 66만 원은 애저녁에 넘었고요. 그럼 뭐예요? 결국 공개 매수가 실패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에서 팔면 70만 원인데 내가 왜 MBK한테 66만 원을 팔아야 돼? 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했습니다. 75만 원으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다시 불이 붙죠. 네. 만약에 최 씨가 참전하기로 마음 먹으면 쭉 달려서 네. 75만 원도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자본시장에서 이 두 가문이 고려아연을 놓고 벌이는 쩐의 전쟁 때문에 주가가 튀고 난리가 났는데 네. 이걸 자본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그냥 재밌게 보셔도 좋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의미를 담을 논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 고려아연이 울산에 있어요. 갑자기 울산시장, 울산시의회, 울산에 적을 둔 국힘 국회의원 네. 등등등이 총 나서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 여러분 사모펀드가 회사를 약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내십시다. 이러면서 울산 시민 한 주 각기 운동으로 고려화연을 지키자. 이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본의 생리나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시나리오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거 자체만 해설해도 막 5시간 해설할 정도로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저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자기네들이 고려하는 현 경영진과 무슨 친분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민들 보고 이걸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 있을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분쟁이 끝나면요. 바로 급락합니다. 그냥, 예. 그럼 시민들 중에서 이거 시장 말이나 정치권의 말만 듣고 산 사람들이 급락 맞으면 그럼 예.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맞아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시민들을 동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이나 경제나 경제나 자본시장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찻뚱 벌거숭이처럼 막 끼어들면서 시민들에게 나서달라 하는 이런 식의 섣부른 개입 같은 것들은 참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태경까지 뛰어나왔다니까요. 자기가 뭐 전문가라고 하면서. 하의원님은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요. 예. 그런 이게 정치권의 어이없는 개입이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얘기 나온 김에 금융투자소득세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했고 네. 그 큰 채널 한두 군데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저기 엊그저께 민주당에서 예. 토론했잖아요. 어떻게 네네네. 보셨어요? 그걸 얘기하자면 또 너무 기니까 예. 일단 어떻게 됐는지만 말씀드리면 네. 그 토론회를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토론회처럼 보였잖아요. 네네네. 양측이 패널을 잡고 평등하게 찬반 얘기를 하면서 논점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토론회를 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었는데 정당은 사실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왜 이 토론회 후에 민주당이 예. 지금 토론회 후에 왜 욕을 먹냐 두 예. 가지인데 김영환 의원이 일단 말실수한 거. 예. 고향시네. 예. 또 김영환 형님은 또 제가 또 친해요. 아주 친합니다. 아니 근데 또 엉뚱한 얘기를 너무 많이 엉뚱한 하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아니 그렇게 뭐 한국 주식 내려갈 것 같으면 내려가는 데 대해 배팅한다라는 게 인버스거든요. 예. 반대로 배팅하는 거. 인버스 배팅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주식시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도박꾼처럼 또는 그럼 한국 시장이 내려가는 거 배팅만 하면 되는 거냐. 네. 우리가 지금 시장을 살리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약간의 말실수로 좀 욕을 먹었는데. 그 학자 출신이죠 그 양반이? 아니요. 그 형님이 고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예. 인디아나에서 경제학 석사과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정동영 등등등 약간 좀 기라성 같은 의원들 밑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경기도의원을 했고 예. 고향 시장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낙선을 하고 이번엔 절시부심 끝에 이제 의원이 됐는데 전문 분야는 경제통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밝고 네. 그런 건 맞습니다. 실력은 있는 분이에요. 네. 품성도 좋고. 근데 이제 이번에 아무튼 좀 과한 말실수가 있어서 이제 욕을 좀 먹고 있는데 예, 예. 그거를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왜 욕을 먹냐면요. 시행을 하려면 내년 1월이에요. 그러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행하려고 해도 바빠요. 예.
왜 시행 준비도 좀 안 돼 있거든요. 예. 전산이 마무리가 덜 됐고 전산 시운전도 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계나 시장 전체는 지금 이 불확실성 속에서 놓여 있는데 미입거나 좋거나 어쨌거나 국힘이 회방 놓고 정치 플레이 하고 있는 거 그렇다고 치더라도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멘트 나오는 게 이거예요. 앞으로 한 달간 더 여론 수렴화 작업을 거친 뒤에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욕을 먹는 거예요. 아. 진짜 만약에 시행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냥 한다고 그래요. 얘는 예. 욕을 먹더라도. 예. 그래서 빨리 시행 준비에 들어가서 모르겠다 여러분 이건 진짜 정의의 무슨 세금입니다 막 이렇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행에 차질없게 해서 밀어붙이고 빨리 욕을 먹든지 해서 적어도 불확실성을 없애면서 이제는 시행이 왜 불가피한가에 대해서 국힘과 싸우든가 그럼 욕을 먹더라도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예.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실 아직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건 인정합니다 라고 해서 유예 내지는 폐지할 거면요 그걸 빨리 발표해 주면서 욕을 안 먹어야 되는데 한 달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한 달 동안의 불확실성을 시장에 남겨놔서 한 달 동안 욕만 더 먹게 생겼어요. 아. 저는 이 약간 이 디테일한 그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쉬워요. 금융적인 얘기는 너무 기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뭐 한겨레나 이런 진보 언론 보면은 당장 시행하라고 네. 뭐 유예라니 폐지라니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그 제가 뭐 여러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분노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아니 다들 부자들은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떼돈을 버는 판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좀 한번 재산 증식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네. 이런 허들 만들고 저런 어떤 그런 그 네. 장벽 만들어 놓고 네.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걸 갖고 그 범죄시 하느냐 네. 하는 이런 죄악시 하느냐 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의 분노는 더 큰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예. 우리 저 소장님은 어떤 저는 입장이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튼 찬성하시는 분들은 왜 찬성하는지에 대한 걸 쉽게 해설해 드릴 수 있고 네. 반대하시는 분들 다시 해설해 드릴 수 있는데 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 개인 의견은 저는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유예하자. 예. 지금 방금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입법은 결국 국민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현재 이 상황을 그대로 밀고 나갈 동력이 과연 없어. 있느냐. 예. 없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유예 선언을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내놓은 얘기 중에서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동안의 얘기와 시장이 달라진 얘기. 그동안은 개인들은 피해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피해가 많은 부분들이 사실 드러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하다못해 그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과감하게 유예 선언을 빨리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보완하면 하겠다라고 해서 이 논점을 털어야 되는데 네. 털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욕만 먹고 있다는 사실이 전 정무적으로 진짜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국힘이 이걸 꽃놀이표처럼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예. 팔레스타인 받아도 못하고 예. 어제는요. 예.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발표해가지고 예. 전 세계가 약간 환호하면서 다 떴어요. 근데 우리만 어제 또 빠졌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왜 그런지 아세요? 국가 경제 뭐 외국인 팔고 나가는 거 자본시장에 대한 후진성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거든요. 어제 정부가 또 실수한 것도 있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부 다 국힘이 욕먹고 윤석열이 욕먹는 이 경제 무식한 정부라고 욕을 먹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금투세 때문이야 민주당 때문이야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참. 네. 그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왜 받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걸 빨리 떨고 진짜 그러면 민주당은 여러분 이거 빨리 떨고요. 진짜 우리나라 아까 그 고려아연 얘기도 제가 여기서 나오는 그 결론이 하나 있는데 어마어마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도요. 아까 그 MBK 파트너스가 지금 사겠다는 게 2조입니다. 네. 공개 매수하겠다는 게. 2조면 이렇게 흔들려요. 왜 이렇게 흔들리냐. 그동안 우리나라 오너들이나 경영진들이 네. 소수 지분 가지고 전횡을 휘두르니까 이제 글로벌리한 사모펀드들이 이게 시장이 뚫렸지 않습니까. 네. 저거 마음에 들어? 그럼 2조 들지 뭐. 이거 껌값이에요. 이제는 후진적 지배구조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 소액주주들 뒤통수쳐가지고 유지하던 이런 기득권들 네. 유지 안 돼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상징적 사건이거든요. 아. 제 말씀은 그런 시장개혁 조치를 민주당이 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환호받을 거고 국힘에서 당연히 저항 나올 거예요. 오너들이 싫어하는 거 그렇지. 이재용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못한다 이걸 버틸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 우리 시장을 후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진짜 바리케이드가 누군지를 아실 텐데 그런 거 하기도 바쁜데 거꾸로 이거 정무적으로 처리 못해가지고 욕먹는 게 저는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후진적 봉건적 네. 재벌이 모든 걸 손에 움켜쥐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갈 것 같아요. 느낌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고려아연 세계 1등이야. 내 뒤에 시장도 있고 다 있지. 내 재기업, 내 재벌 친구들이 다 100개선에 나와 있지. 니네는 네. 어쩔 수 없어. 물론 이제 고려아연 회장이 그렇게 무식하게 경영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네. 그런 식의 지배구조가 유지됐는데요. 웃기잖아요. 파트너.
펀드가 따가가지고 이 점은 저거 먹네. 콜 이러고 들어오면 그냥 먹혀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눌린 주가,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 그다음 적은 지분으로 전횡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신화 끝나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또 오너리스크까지.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저 정용진이가 다음 타석에 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용진 저희가 지금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아직도 철 모르고 인스타질 이상한 짓을 하고. 정말 우리 정용진 정말.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신세계나 이마트 그룹이 위기로 가고 있고 큰 분쟁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거 제가 족족히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예. 네. 아, 해운대님 2,000원 감사드립니다. 박시동 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경제 현안을 또 깊이 있게 또 이런 잘못된 그 자본 기반 언론들의 그 국민들 눈속임 이런 것들을 다 벗겨주고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주시는 우리 고마운 박시동 소장님과는 다음 주에 뵈야 하는데 다음 주는 또 우리 연휴라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